남해 한려수도에 위치한 바다에 핀 연꽃이라는 섬 통영 연화도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에서 1시간여를 바다를 가르며 달린 끝에 목적지인 신비의 섬 연화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연화도 선착장에 내려서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 길바닥에 길을 안내하는 기종표가 큰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연화사라고 쓰여진 화살표를 따라 마을길로 들어서니 조그마한 마을길 좌우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연화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벽화입니다. 이곳 주민들의 손님을 맞이하는 정성을 단번에 읽을 수 있습니다. 벽화가 끝난 지점까지 조금을 오르니 웅장한 일주문이 눈에 들어옵니다. 일주문에는 연화장 세계문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일주문을 지나 조금을 언덕길을 오르니 연화사 입구가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2층짜리 정각이 눈앞에 보입니다. 1층은 천왕문이고 2층은 범종로입니다. 2층에는 연화산 연화사라는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천왕문을 통과해 한 단계 높은 곳에 좌우로 정각이 있고 가운데 계단을 오르니 중심 정각인 대흥전이 있습니다. 대웅전 법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전불상이 장엄하게 모셔져 있습니다. 참배를 바치고 나오니 대웅전 오른쪽에는 대형 사리탑이 서 있습니다. 연화사를 빠져나와 보도감으로 향하는데 오르막길 양쪽에 수국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수국이 도열해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듯 합니다. 6월과 7월에 절정에 이른다고 하는 수국을 마음껏 감상하면서 길을 걸어 능선에 있는 5층 석탑을 지나니 갈래길에 이정표가 서 있습니다. 일단 남쪽으로 이어진 내리막길을 따라가니 절벽 위에 바다를 향한 암자가 서 있는데 이것이 보도감입니다. 법당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진신 주체인 보도감답게 천수관음상이 장엄하게 중앙에 모셔져 있습니다. 절마당으로 나와 용머리 해안을 넉넉히 감상했습니다. 조금을 능선을 따라 더 오르니 연화봉 정상입니다. 망양정이라고 이름 붙여진 정자가 있어 이곳에서 연화봉의 사방을 조망해 봅니다. 그곳에는 아미타 대불이 우뚝 서 있습니다. 높이 15m의 아미타 대불 앞에는 창건주 고산 스님이 썼다고 하는 경탄송이 비석에 쓰여져 있습니다. 삼계 고해에 허덕이는 중생들이 가진 것도 버리고 생각을 쉬어라. 버리고 버리고 버려서 버릴 것이 없을 때 모든 고통은 씻은 듯이 없으리라. 텅 빈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하고 발언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리니 너나 없이 이곳에 오신 이는 주저함이 없이 모든 생각을 쉬고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 바라노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귀였습니다. 저녁은 선착장에서 회정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걸어서 예약해둔 식당에서 어부가 직접 잡아왔다는 고등어, 회와 우럭회 등으로 바닷바람을 쐬면서 즐겁게 맛있게 연화도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잠을 청한 후 새벽 예불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까지 시간 여유가 있으니 선착장에서 바라만 보았던 연우보도교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이른 아침 예쁜 모습의 연화도와 우도를 연결하는
연우보도교를 건너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연하사에서 아침 공양을 하고 보도감으로 돌아와 짐을 챙겨 2km 거리에 있는 동부의 출렁다리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능선을 따라 만들어진 마을도로를 2km 정도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일명 돼지목으로 불리는 험준한 계곡에 놓이는 출렁다리의 총 길이는 44m에 달합니다. 이 자리에서 좌우를 바라보니 오른쪽으로는 동부마을이 눈에 들어오고 왼쪽으로는 용머리 해안 등 해안경관이 빼어납니다. 이렇게 연하도 관광을 마치고 통영섬독항으로 가는 페리에 몸을 싣고 통영으로 향했습니다.